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각 분과별로 세미나 등 활발한 그 노력과 활동을 펼쳐오심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계와 언론계에서 통일 아젠다를 이끌고 계신 통일교육자문단과 대학 총장님들과 또 언론자문단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통찰을 토대로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통준위 활동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의 민생, 환경, 문화 분야에서부터 작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또 고위급 대화 개최를 촉구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각종 다자회의와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통일 의지를 모으고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대북 인도 지원과 민간 차원의 교류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남북관계의 문이 열리고 통일시대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관심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시켰고 며칠 전에는 북한의 아리랑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남북 아리랑이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면 더욱 의미가 컸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를 남북이 함께 발굴하고 세계에 알린다면 민족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남북 환경 협력도 관련 경험이 있는 많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환경 협력을 추진했지만 통일 이후 동독 지역 환경 복구에 4년 동안 약 240조 원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 두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남북이 함께 살림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종자를 교환하는 등 작은 환경 협력부터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수와 토양 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업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분야별로 통일 시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금융계에서 통일이 됐을 때 안정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 시스템과 남북한의 화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치 사회적인 요소 중심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종합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준비를 할 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적극 참여해서 함께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일 후에 남북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질서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통일 후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근히 연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통일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33%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준위 민간위원들과 자문단 여러분께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일 준비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지 고민해 주시고 특히 통일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통일 후에 대통령이 후원하는 통일 시민상을 제정해서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에게 평화통일상 같은 상을 수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준위는 민간의 전문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통일 준비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구상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 경험과 결합을 하면 보다 현실성 있는 통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통준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지게를 메고 있어도 지팡이가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과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든 일일지라도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심을 잡는 든든한 지팡이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들과 함께 통일의 여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분단 70년을 맞는 내년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